9394번님의 루닛 오랜만이네요. 81,000원이고요. 20% 비중입니다. 제가 수익 중인데 얼마까지 갖고 있어야 될지요? 라는 사연이 올라왔어요. 굉장히 핫한 종목이에요. 뭔가 이 의료 AI 했을 때 루닛이 시원스럽게 134,000원까지도 갔던 종목인데 지금 뭐 대장암 재발 예측이 가능하다 AI로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게 되면서 루닛 또 한 번 오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. 전문가님 수익 중이래요 루닛이 얼마까지 좀 들고 있으면 좀 어느 정도 목표가까지 갈 수 있을까요? 네, 사실 다행이고요. 왜냐면 저는 이제 고가권 종목군들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항상 고가권 종목군들 매매할 때 비중에 대한 부분들 제가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비중을 20%나 들어가셨거든요. 네.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진짜 양보해도 최대 비중 한 10% 정도 내에서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. 근데 다행히 지금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그 하단에 대한 부분들을 꼭 명심하시고 좀 잡고서 가시는 게 좋거든요.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루닛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전에 이제 매매 이제 그 요청 주신 분들과는 또 가격 전략이 달라집니다. 왜냐하면 주가는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.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맞춤형으로 전략을 도와드린다면은 83,000원 있죠? 83,000원 구간대 이탈한다 하면은 본전권까지 위협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83,000원 이탈하려고 한다 하면은 그냥 깔끔하게 전량 정리. 그러니까 이절로 그냥 나오시는 것까지도 좀 고려를 해보시고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이분은 하단에 대한 부분은 꼭 좀 주의 깊게 보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. 현재 시점에서 주가 올라오게 되면은 다시금 이제 10월달 전고점 구간대, 10월에서 11월 구간대죠. 요 구간대까지는 다시 올라올 가능성 높거든요. 11만 원선 내 부분까지는 단기 추세 아직까지는 살아있기 때문에 상방에 대한 부분보다 사실 하단에 대한 그 대응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전략대로 꼭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상단보다는 하단이에요. 83,000원 이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고 그때 전략 또 정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일단은 좀 홀딩 전략들 저희가 전해드릴게요.